에 왔어요 지금 제주. 자 축복받은 시야 왔고요. 아 기습이죠. 자 봉주까지 왔죠 봉주. 아 여기요 여기. 이거 기습 제대로 들어와서 고추 한 겨리 눌. 아 여기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기습인데. 아 여기 지금 에 딱 그래 이제 노리고 온 거죠 지금. 개쩐디. 아 여기요 여기 여기 공격 들어갔죠. 다크레인저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고요. 에 지금 자자자 해피. 아 여기 지금 봉주 지금 오빠 믿고 누워까지요. 자연발공수라는 봉주. 에 여기 있고 오빠 믿고 누워. 거머리죠 칭호가. 아 있지도 않는데 좀 아프게 찌를 텐데. 자 이 흑진님은 지금 에 실로 굉장히 튼튼한 분인데요. 자 글성 오미라는 친구 받고 있는데. 에 횃불님 왔죠? 에 횃불님 왔고요. 봉주 한번 자 찔렀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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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여기 여기 지금 에 봉주 지금. 아 이게 지금 저 핀포인트 샷 날리고 있고. 에 이쪽에 봉주 일어났고 축복받은 시. 아 일단 힐러 자체는 지금 축복받은 시야 굉장히 또 튼튼한 실로 에제조일로 치고 섬전수라는 치고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손이 빠르게 지금 발톱 걸리고. 자 햇불님 햇불님. 아 개쩐지가 늦는데요. 아 철벽수비라는 치고를 받고 개쩐지까지도 이거 이거 육복. 자 축복받은 시야만 무너진 다음에 제조 파티를 거의 다. 아 시바시 얌체 시바시까지 나와. 자 개쩐지 지원이에요 지원 지원 봉주까지. 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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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저가 굉장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 스턴 걸었는데 아 오빠 그건 누워가 좀 찌르고 있죠? 아 여기요 페이크. 아 이거는 지금 페이크 좀 쓴 거고 제로와 에 흑진 있고요. 자 개쩐디 한번 볼까요? 아 일단은 지금 에, 굉장히 버티는데 지금 에 굉장히 물론 자 이게 뭐 아이씨 이글 포스에 지금 자 생존기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네, 이렇게 지금 자, 힐러 포스까지 지금 있고 또 시바씨 자 고추 왕자님인데 지금 단검이 자 붙고 있는거죠. 자 흑진 일단 아 이건 봉준우리구요. 자 봉주도 사실 이게 에 공격이 좀 아프다는 건데 자비분들만 에 여기요. 자 일단 누웠죠 다크레인저. 에 아 이 흑진님들은 자 지금 에 이거는 고추왕자님. 에 일단 이쪽이 무너졌는데 자 횃불님 일단 개천대 노리고 있고요. 자 이거 에 그러나 이거 아 원투까지 버티는데 그래도 개천대도 지금 일단은 에 바나들님 에 나왔어요. 어? 글썽 치료하는 친구 받고 있는 바람의 아들님. 자 일단은 이제 바람의 아들님하고 횃불님. 횃불님도 이제 한 줄기 교전의 빛이라는 시적인 친구까지 받고 있는 분. 아프죠? 자 바람의 아이 독지형님 나왔죠 독지형. 에 독지형님 진세 글썽 오미 진세님도 나왔어. 자 아 됐다. 아이 독지형님이 누워. 이 지금은 화력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되면 바람의 아들님 정도죠? 아 자 일단은 여기서 어 햇볕 다시 한번 노리나요? 아유 그 아 이거 지금 자 실러 일단은 좀 나름대로 튼튼한 실러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 지금 축복받으시야 제도화까지 이 사실 예 이게 좀 갑업파괴범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을 정도고 갑업파괴 스킬 뚝 자주 사용하는 둠부예요. 예, 스턴 같은 거는 사실 좀 안 걸리다가 뚝 조금 걸리기도 하고 예, 이 정도 성공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게 한번 스턴 같은 거 좀 들어갈 때가 또 교전에서 좀 껄끄럽게 되는데 아 이거는 지금 세븐스타 지절 일단 한번에
로리그 나와가지고 이제 미룬 모양이네 이거는. 이건 오빠 믿고 우리 무기 맞죠? 어. 다크 무기 화력 자체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비분들 의견 자체는 오빠 입구로 찌르고 들어올 때는 굉장히 아프다. 예, 이런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공격 자체는 좀 아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쩐 얘는 생존력 자체는 굉장히 좀 보여주던 위자죠. 에이 지금 제 진사님 이제 보라예요 지금 잠깐. 아 이거 힐러 혼자 지금 자. 아 이거는 좀 탄자 켰고. 에이. 오빠 입구는 페이크인데. 아 무조건 페이크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데 오빠 입구는. 자 풀렸죠. 어. 크리스탈 쏟고 생존하게. 자 여기서 일단은 뭐 아 확실한 지금 화력이 없어요 지금. 자 브라우니얼은 지금 독지형님 정도를 하고 바람의 아들 이 정도인데 지금. 에 불리나 에 놀이네 놀이어요 지금. 에 아 제도 아직 버티는데. 에 버텨요 지금 좀 제도 하는 중. 자 더더기 햄버거 제조 사신이 둘 중에 높으니까 황실. 아 풍열 더덕님 경우는 뭐 글쎄 모르죠 뭐. 에 닭갈이죠 지금. 자 독전이 걸렸나요? 안 걸렸죠. 에 안 걸려요. 이게 잘 이렇게 안 걸리더라도 에 기분상은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뭐 팟갈이 하면서 자꾸 있을 때는 이게 어쩔 때 한번 딱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면 지금 애 먹죠. 견디 좀 있고. 아 진쌤님 버티는데 지금 이거 자 아이씨 계속 집중 타겟 돼가지고 공격 받을 때랑 아이 발매를 자 제대로 일단은 찔른 아 그러나 이 오빠는 페이크에요. 힐러도 있고 지금 이 페이크 스킬도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해요 오빠 미끄노가. 아 지영님, 바람의 아들님하고 저 햇벌님 진세님, 자 진세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 줄리아님 나왔죠? 에 여기 아 다크레인저까지 나왔고 아 여기 자 봉준호지 자 이제 이거 지금 진짜 아 오빠 믿고 이제 다시 팩 누구 논이나 볼까요 지금? 자 진님 있고 에 봉준 무조건 봉준호 논이나요? 아 여기요 지금. 봉주 타겟 해지 아무튼. 아 지금 아주 불이 붙었는데 아주 글썽. 아 흑진님 네 글썽음이 흑진 굉장히 탄탄한 실로라고 보시면 돼요. 에 진세님도 마찬가지 글썽음이에요. 같은 공격치고 받고 있는 분. 이거 지금 오빠 믿고 페이크 제가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어요 지금 오빠 믿고. 이거 이제 찌르고 들어갈 텐데 개쩐디고 에 다크레인저 놀이고요. 자 오빠 믿고 아 이거 좀 누웠어요 진짜 이거는. 자 페이크가 아니고 누운 거죠. 자 개쩐디 한번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크레인저. 자 헬 깔았죠 헬. 자 다크레인저 일단 타겟의 상태가 네 헬 깔고 오빠 입고 다시 한번 타겟 잡고 노립니다. 자 이 버프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노려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바람의 아들. 자 일단 놓고 자 햇벌님도 지금 있고요 여기 개쩐디까지 아 이거 정말 자 글썽 8세예요 줄리엣님은 지금 각 코칭 칭호 받는 분들이 지금 대거 지금 나왔는데요 글썽 8수라는 공통칭호 받고 있는 줄리엣님. 자 이 화력 자체가 그 어느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분 실로 일단 놀리는 괜찮은데 이게 대체 그렇죠 이게 좋아요. 자 집업부 걸었고 지금 아 뿔리면 점점 한번 아 잡았네요. 아 이거 쌍이셔 바람의 아들님하고 햇불님하고 좀 줄리엣님 아 축복받은 시 이 디버플링 상태에서 점사 막 아 점사 좀 들어가니까 결국은 진짜 섬전수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축복받은 시야들 이 소리 안 따라가죠. 예 제조혈이에요. 아이
무슨 PVP만 하네. 제조해는 제조하리라고 해야지 뭐. 자, 예, 요거는 좀 자비분들 우리 믿음을. 이제 다크레인저도 이거 제조예요. 여기 제조라고 보시면. 근데 뭐 지금은 세븐스타 제조를 먼저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먼저 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 제조는 제조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네 분이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고.